안녕하세요. 아이스의 데일리 피겨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앤드로이드 DG입니다. 가격은 7,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인기 대전 격투 게임 길티기어에서 DG가 앤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날개는 가동식이므로 기동하는 손 파츠와 함께 등장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지를 지키는 등 부분에 두 개의 기어, 네크로와 운디네도 데포르메 사이즈로 되어 전용 날개 파츠로 부속되고요. 보통 때의 날개와 바꿔 이펙트 고리 파츠와 조합하여 전투시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길티기어 스토리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디지의 넨도로이드 상품입니다. 단순히 소체와 날개의 구현에서 그치지 않고 네크로와 운디네마저도 데포르메에서 구현해 준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별도의 필살기 및 기술의 이펙트 파츠가 없다라는 점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토부키아에서 나오는 아트FX J, 시로나, 난천, 미드, 한카리아스입니다. 가격은 16,280엔, 제품 사이즈는 1/8 스케일, 약 21.3cm입니다. 고토부키아 포켓몬스터 피규어 시리즈의 대망의 시로나와 한카리아스가 라인업했습니다. 친숙한 아리가 히토시 씨의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피규어화했다고 하고요. 챔피언답게 힘과 능루함을 겸비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휘날리는 머리와 코트는 풍성한 볼륨감 및 세부의 질감까지 고집했다고 하고요. 시로나를 지키듯 크게 날개를 편 한카리아스는 반격 만점의 상품이라고 합니다. 각각 단독으로도 장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폭이 넓어지는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시리즈 인기 캐릭터답게 상품화가 된 시로나와 한카리아스입니다. 일러스트의 모습을 충실하게 재현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소체를 따로 장식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역시 같이 두는 게 훨씬 멋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토부키아에서 나오는 마블 어벤져스 토르 파인아트 스태츄 상품입니다. 가격은 41,800엔, 사이즈는 1/6 스케일, 약 44.5cm입니다. 볼륨, 퀄리티도 파워업된 어벤져스 파인아트 스태츄로 토르가 새롭게 라인업했습니다. 리뉴얼 시리즈 공통의 격렬한 배틀씬을 다이나믹한 액션 포즈로 재현했다고 하고요. 토르의 무기, 물리르를 집어드는 순간을 어느 각도에서 보나 박진감 넘치게 보이듯이 망토, 상체의 기울기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신경 쓴 작품으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세계 한정 생산 시리얼 넘버가 포함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영화판이 아닌 코믹스판의 모습으로 나온 토르 스태츄입니다. 이 스케일에 비하면 베이스의 크기로 인해 전체적인 볼륨감이 상당한 상품인데요. 가격 또한 상당히 높은 상품이긴 하나 세부 표현이 섬세하게 잘 들어간 만큼 디테일을 중시하신다면 만족도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고토부키아에서 나오는 나카노 니누입니다. 가격은 12,100엔, 사이즈는 1/8 스케일, 약 22cm입니다. 오등분의 신부에서 다섯 쌍둥이의 둘째 나카노 니누가 스케일 피규어로 등장합니다. 팔짱을 끼고 강한 시선을 이쪽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입체화했다고 하고요. 흐르는 섬세한 롱 헤어와 의상의 리얼한 조형 등 심플한 포인트를 주면서 볼거리 풍부한 아이템으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교체 파츠로 미소 얼굴이 포함되어 원하는 표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인기 순번인 것인지 쌍둥이 번호와는 다르게 출시되는 오등분의 신부 니노 피규어입니다. 교실을 배경으로 잡은 듯 책상에 기대어 서 있는 포즈로 나왔네요. 일단 니노의 팬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단발머리를 원했을 것 같긴 한데요. 단발머리는 고토부키아샵 한정 특전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고토부키아에서 나오는 아트FX J 후시보로 매군입니다. 가격은 14,000엔, 사이즈는 1/8 스케일, 약 18.5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서 후시보로 매구미가 피규어로 등장합니다. 신작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10종 영법술로 식신을 조정하는 포징으로 입체화했고요. 그림자에서 바로 뛰어나오려고 하는 옥견의 모습을 잘라내 긴장감 있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캐릭터 컬러를 이용한 베이스는 다크하고 스타일리시한 세계관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다른 캐릭터들과 마찬가지로 능력 사용을 포인트로 조형된 후식으로 매국입니다. 식신과 함께 조형이 되어 연출적인 부분으로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독특한 헤어스타일과 능력 표현이 잘 이루어진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발매되는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매 상품 중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개인적으로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디지를 고르고 싶네요. 등 뒤에 네크로와 운디네로 인해 제품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다른 메이커에서 스태츄 피규어도 별로 나오지 않던 캐릭터였기에 넨드로이드로 뒤늦게나마 나온 점이 상당히 의외였던 상품이죠. 무엇보다도 네크로와 운디네를 데포르메하여 파츠화해서 넣어준 것도 예상 외였으며 넨드로이드로 만들어졌지만 캐릭터의 표현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종 기술 및 필살기 연출을 위한 다른 이펙트 파츠가 없다라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발매 상품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